이곳은 KG 동부제철의 충남 당진 공장입니다. 기업의 주력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칼라 강판의 생산 라인을 갖춤으로써 또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KG 동부제철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1위와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KG 동부제철은 10일 충남 당진 공장에서 컬러라인 기술연구소 준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019년 KG그룹의 동부제철 인수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컬러 강판 분야로 제시하고 충남 당진 공장에 95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1년의 공사 기간 끝에 컬러 강판 생산 라인 2기를 증설한 겁니다. 컬러 강판은 열연 강판에 도료나 필름을 입힌 특수 강판으로 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이나 건축용 내외 장재로 쓰이는 철강 업계의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강판입니다. KG 동부제철은 기존 인천 공장 내에 컬러 강판 생산 라인 4기를 운영해 연간 약 50만 톤의 컬러 강판을 생산해왔습니다. 이번에 가전용 제품 생산과 건자재용 컬러 강판 생산 라인이 당진 공장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총 30만 톤이 추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대개 컬러 강판 설비는 생산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특징으로 함께 선보인 기술연구소 역시 철강 분야의 고기능,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에 기여해 차별화된 제품 생산력을 갖추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칼라 공장을 짓겠다는 생각은 저는 세상 속의 KG 동부제철이 새로운 회사로 변모하겠다고 사실은 첫 선을 보인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KG 동부제철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예정입니다. KG 동부제철은 최근 출시한 불소 라미네이트 컬러 강판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양산에 판매에 나선 항바이러스 컬러 강판, 작년 1000톤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해 수익성을 높인 불연 컬러 강판 등 내화학성, 내후성, 친환경 등의 특징을 지닌 고부가 가치 제품을 당진 공장에서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날 준공식엔 곽재선 KG 동부제철 회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정탁 포스코 부사장,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장,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등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는 생산 현장에서 기술 혁신을 이끈 기술자에게 부여하는 명장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인쇄 칼라 강판은 나무, 대리석, 스테인리스 등 자연 재료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수한 세성성입니다. 세 번째로서 미려한 표면 품질입니다. 가전 외관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KG 동부제철은 마진이 높은 컬러 강판 판매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경영 정상화를 내건 이후 작년 연결 기준으로 순이익 669억 원을 달성해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분기마다 지속적인 순이익을 내며 11년 만에 연간 순이익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일시적 수출 위축에도 3분기 이후 정상화됐고 오히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컬러 가전 교체나 인테리어 수요 급증으로 컬러 강판 판매가 늘어나 위기를 돌파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도 컬러 강판은 해외 수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입니다. KG 동부제철의 현재 제품 판매량에서 컬러 강판은 약 21.6% 비중으로 전체 영업이익에서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KG 동부제철은 컬러 강판의 영업이익 비중을 50%까지 늘리고 회사 전 제품의 평균 톤당 영업이익 대비 1.6배 수준에서 약 1.9배 수준으로 수익률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G 동부제철 당진 공장에서 이데일리 TV 이지혜입니다.